자, 이번 시간 27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여러분들 재난지원금은 다 받으셨죠? 네. 빨리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많이 도입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써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보니까 안경 이런 걸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저도 안경점에 갔더니만 조그마한 동네 안경점인데 복잡해가지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2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은 뭐냐면 그 의 양가로 1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개사인 법인, 사원, 임원을 합해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프린터 31번에 있는데요.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시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우리 프린터 19번, 19번 먼저 보겠습니다. 19번의 두 번째 프린터에 보면은 이 자격정지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시행규칙입니다. 19번에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두 번째 별표에 보면 시행규칙입니다. 혹시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시행규칙으로 고치십시오. 옛날에 프린트 받았으면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19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고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있죠. 시험에 이렇게 시행령에 있는지 시행규칙에 있는지 이런 것도 3개 지문 정도 나와요. 200개 지문에서. 그러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거는 거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이걸 답을 하면 안 돼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어쨌든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고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프린터 31번을 보시면 결격사유인데 맨 밑에 까만 별표가 3개가 있는데 그 까만 별표 1번에 보니까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죠. 개공 등이란 개업공개사 등이고 개업공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개공 등은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되고 비밀 준수해야 되고요. 금지행위 하면 안 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것은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의무, 보존의무, 보정설정의무 맨 마지막에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이것은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무가 있기는 한데 소속공개사도 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요약집 27페이지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효과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효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쉽게 말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전후로 나누어서 보면 등록 전,
취직 개업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보면 등록하기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 불가. 즉 개업할 수 없다고요.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이미 개업되어 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취,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으로 고용, 고용인으로 고용 전, 후로 나누어서 고용 전, 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고용 전이라면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불가. 고용 후라면 해고 사유입니다. 근데 해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하죠.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데 우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결격 사유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 우리 교과서 28페이지에 보면 이제 결격사유, 결격사유, 우리 프린터는 프린터 31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터 31번에 있는 게 이게 법제 10조에 있는 법조문 순서거든요.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미성년자 나이가 법마다 다릅니다. 민법 다르고 공직선거법 다르고 형법 다르고 다 다르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죠. 민법에서는 19세, 공직선거법에는 18세, 법마다 다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어야 되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받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을 해도 성년에서 성년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성년이 되는데 공인회사법에서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고요. 혼인을 해도 안 되고. 그 이유는 민법은 이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고 우리 공인회사법에서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근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사유입니다. 피라는 말은 피, 오더이 자의 가죽 피자입니다. 가죽에 피부에 옷을 입혀서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피라는 말이. 그래서 저도 이 재난지원금을 제 아들이 그걸 조회를 해봤더라고요. 아들을 지금 세대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나중에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면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면 비과세대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사실 세법상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30세도 안 되고 소득도 없고 이러니까 합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세대주 해놨는데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세대주 분리한 건 아니고요. 그 만약에 각각 4명인데 세대주가 4명이면 40만원씩 해서 160만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가구가 4명이면 100만원밖에 못 받죠. 그런데 아들은 자기도 받을 줄 알고 벌써
저는 공인정서도 없어가지고 조회도 하기 힘들더라고 그게. 근데 조회해보고 벌써 각원이 한 명이 아니던데요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안 되는지를 세대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있기 때문에 제 밑에 얹혀있어가지고 따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예, 요즘에 어린애들은 안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 피부양자들도 따로 현금으로 죽더라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이죠. 젊은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피라는 말을 지금 말하는 게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호받은 사람이 피부양자라고요.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말은 성년으로서 후견이라는 게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본다 이 말은 뒤에서 보살핀다 이 말이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라고요. 한정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민법 9조부터 민법 14조까지 나와 있는데 민법 9조는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입니다.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니까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은 치매 환자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고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 롯데 신격호 전 회장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가지고 피한정 후견인이었잖아요.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는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 법원의 종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상인이라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빚잔치 한 거죠. 파산 선고 절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파산 선고하는 절차는 어쨌든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빚잔치를 한 거잖아요. 빚잔치를 해서 망했으면 자기도 망해놓고 남의 재산 불려주겠다고 이거 좋은 집 중개주고 이렇게 할 자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교도소에 있어도요? 아, 저번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 영치금만 한 3만 원씩인가 주는데 저도 몰라요.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 국민 다 준다고 했으니까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 못 써요? 그 영치금 사식 사 먹으면 돼요.
모르겠어요. 그 주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근데 전 국민 다 준다고 했잖아요. 교도소 있는 사람 제외한다 이런 말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도 제가 교도소 친척이 교도소 있는 사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국민 다 준다고 했으니까 예, 기부 안 해도 됩니다. 기부하는 거 너무 그런 거 제 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 국민 경제가 돌아가려면 받아가지고 써줘야 돼요. 소상공인들 살리려면 무조건 기부하는 게 예, 그 이제 기부하면은 또 세액공제 15% 받 15만 원 받으니까 15만 원은 세액공제 받아요. 15만 원 기부해도 15만 원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아요. 예, 그렇게 이제 뭐 안전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뭐 기부해도 되기는 합니다. 안 할 거라고 절대 예, 쓰는 게 국가를 위해서는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부에서는 왜 기부를 말을 했냐 하면은 자꾸 이제 야당에서 반대하고 안 된다고 돈 많이 든다고 못 쓰게 하니까 그냥 기부라고 한 거지 그 기부를 강요하는 거는 예. 무슨 취지가 끝난다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 쓰라고 제 의식 가질 필요 없고 안경을 맞춰 쓰든지 안경을 최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뭘 하든지 어쨌든 써야 돼요. 소상공인들 살려야 되니까. 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학원 강사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갔다 오니까 다 잘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 자기 옆에서 걸리면 자가격리되고 한번 그 자가격리됐다는 소문만 나도 거의 학원 강의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대구 같은 데는 마스크 안 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지금 현재 행정명령이 발동돼가지고 그 더워가지고 요즘 마스크 잘 안 끼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예, 집행 종료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습니다. 만기 출소가 있죠. 교도소에서 만기 석방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만기 석방돼도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가짜 석방입니다. 가짜 석방 거짓 가짜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거짓 가짜입니다. 완전 석방이 아니라 가짜 석방인데 어떤 경우에 가석방 되는지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60조의 형법 60조인지 조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요건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형법에 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모범수인 경우. 그러면 예를 들면 공동정범으로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둘 다 3년 선고받고 만기 석방하고 한 명은 1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둘 다 6년 지나야 됩니다. 3년 만기 살고 나와서 또 3년 더 지나야 되고 1년 만에 가석방 되어도 남은 자녀의 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6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가석방되고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도 3년 지나야 되는데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사면이 더 좋은 거죠. 특별사면, 일반사면은 사면법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결론만 나온다고요.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겁니다. 특별 사면은 특별한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특이한 특별 사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한 명만 특별 사면을 했었어요. 콕 집어서 한 명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일반 사면은 그렇게 한 명만 못한다고요.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 음주운전 한 사람 일반 사면하기로 한다면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누구 한 명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종류를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사면하려면. 그럼 야당 동의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일반 사면은 한 적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특별 사면을 합니다. 역대 정권이 전부. 어쨌든 결론은 특별 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되고요.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요 결론만 나온다. 일반 사면 절차 궁금하면 인터넷에 치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법률 변경돼도 법률이 변경돼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금 형법학자들은 그 간통죄가 지금 폐지됐는데 그 폐지됐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을 옥소리 양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위헌이라고 나왔잖아요. 짐승도 성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데 함물며 인간이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헌법에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헌법 재판관들이 말했다고요. 그래서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수감돼 있던 사람 출소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사에서 벗어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시효제도가 있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가 대구 와룡산 개구리 사건 그 다음에 화성살인사건 때문에 시효가 2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살인을 저질러도 옛날에는 15년 지나면 처벌 안 받았다고. 처벌 안 받으니까 결격사유도 아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으니까 결격사유가 아니다. 재판받고 있다고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공소 제기되고 있어도. 그 공소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역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인데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죠. 시효가 몇 년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령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로 형을 확정됐다면 형의 시효가 30년입니다. 만약에 사형 선고 받았는데 법원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재판정에서 사형수가. 그러면 30년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 공소시효 완성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유예 기간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론은 이 세 개 유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예라는 건 지금 집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교도소에는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집행유예. 옛날에는 형무소 감옥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교도소죠. 교도소는 뭡니까? 가르칠 교자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도소예요. 자, 어쨌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 한 이유는 준법감시센터에서 사과를 권고해가지고 자기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판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집행유예 4년 6개월인가 받았는데 그거 너무 약하다. 더 무겁게 벌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곧 선고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집행유예를 하려면 반드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해야 돼.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과하고 이런 게 아마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집행유예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지금 재판부에서 재판 신경 쓰지 말고 경영에 전념하시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은 실형을 선고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징역 3년을 이런 이제 그런 재벌 총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그러면 5년간 유예한다 하면 5년간 결격사유라고 앞에 받은 3년 필요 없고요. 만약 5년 안에 새로 1년짜리 죄를 지으면 옛날에 받았던 3년하고 또 새로 지은 죄 1년하고 4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예 기간이 결격사유다. 그런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걸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죄가 있기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자격정지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형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결론만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잘 모르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형법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 3년 미경과자 우리 프린트 46번에 2번하고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2번은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6번의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시험도 못 본다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이 결격사유 중에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거는. 자격 취득 못하는 건 딱 두 가지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밖에 없죠. 법에 명시된 거는. 그래서 요거는 시험도 못 본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있다고요. 그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도 해당되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도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모두 6월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자격정지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42번에 1번 2번 밑줄 치세요. 42번에 1번 2번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6월 범위 내에서입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인데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결격사유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가 취직할 수도 없고 개업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인데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예외. 첫 번째 개인 사망, 법인 해산 하면은 등록을 취소하는데 이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사망하면 끝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결격사유이므로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복권되면 다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복권이 안 되면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고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 임원을 갖추면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도 6개월 범위 내라고 했죠. 업무정지되면 그만두고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6개월 안에는 개업도 안 된다고. 만약에 업무정지를 6개월 받았으면 6개월 범위 내니까 꼭 6개월 안 받을 수도 있죠. 3개월 받았으면 3개월 동안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은 주식회사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임원 밑에 있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례가 시험에 출제되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5월 오늘이 18일 5.18 오늘 18일이죠. 5.18이네요. 5.18 강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 있네요. 40주년. 저는 이때 5.18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5.18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막 무섭더라고. 이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계속 뉴스에 그때는 막 무섭게 폭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해가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그 만약에 전라도 쪽으로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당시는 뉴스는 다 통제받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네요. 5.18이네. 오늘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했고 6월 18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이 갑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6개월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사유 발생 당시니까 이 사유 발생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기책 사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는 근무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갑 임원은. 그 다음에 11번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3년 미경과자입니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사유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3년 5개를 공부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폭행죄, 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사유 아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 사원이라는 말 적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의 임원이 이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해소 못하면 절대적 취소라고요. 임원 또는 사원은. 근데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죠.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9페이지 양가로 7번 맨 밑에 보면 관계기관의 조회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회사,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회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업공인회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득하더라도 3년 동안 개업을 하거나 취직은 불가능합니다. 3년 동안이 자격 취소된 경우만 3년 동안이죠. 어쨌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고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겠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은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외국인만. 동그라미 2번 29페이지 맨 밑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경합범이란 경쟁적으로 합해져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경우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왜 그렇겠어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사유죠. 경합범, 예를 들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열 몇 개 죄가 있어요. 경합범이에요.
경합범은 그 일일이 뭐 사기죄 진영 몇 년, 무슨죄 폭행죄 진영 몇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 죄 지은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다가 2분의 1을 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2분의 1을 더하면 15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에 보면. 근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고 공인계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였습니다. 쉬었다가 30페이지 중견무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받은 거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10문제죠? 매일, 매주 10문제씩 푸는 게 엄청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꼭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3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